자, 가다가 길이 아, 저기 시장통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요. 어쿠! 아, 시장통 좁은 길, 예. 어떻습니까? 가다가 돌아섰어요. 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자동차 한 70, 보행 30 정도 하면 적당하겠네. 영상을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보험사가 불박자 70%래요. 적당히 보입니다. 차 나오는 것을 두 번의 경적 소리와 차단기 올라가는 거로 충분히 인지함. 글쎄요, 경적 소리가 언제 있었나요? 다시 한번. 빵은 요거 문다들은 빵이네요. 빵은. 네, 저 보행자랑 관계가 없네요. 차단기 올라갔어요. 아, 차가 나와도 이 차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야 돼요. 더갈 때까지. 여기는 중앙선이 없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럼 보행자가 왕이에요. 그럼 보행자 지나갈 때, 아이고, 보행자가 여기서 완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아직 가면 안 돼요. 좌우 살피고, 자, 보행자 멀어진 다음에 가야 돼요. 예. 아이고, 저 맛있는 참외. 이거, 보행자 잘못, 많이 볼때 30. 네, 보행자 잘못 한20 정도? 80대 20? 보험사에 70대 30 보고 있다 그러면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길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그때 차를 움직여야 됩니다.